저쪽 캠프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마찬가지로 동력 관련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솔라타워가 저 모래 폭풍 안에 있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이번엔 여기서 활동하는 파수꾼들을 찾아서 좀 협조를 구해보자고. 알겠어. 괜찮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손상이 심각해. 괜찮다. 내버려둬. 그보다 부탁이 있다. 이야기해봐. 대장께서는 대사막의 모래폭풍을 이상현상으로 보고 일부 병력에게 조사를 명령하셨다. 우리 사막의 폭풍 분대가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됐지. 여기서 콜로니 자네며 폐허에서 아카이브를 찾아 헤맨 결과 테라포밍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이 지역이 바짝 메마르고 황사에 뒤덮이게 됐다는 걸 알아냈지. 남쪽 방향으로 탑이... 여기선 모래폭풍 때문에 안 보이겠군. 우린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할 솔라타워를 재가동하기 위해 서비스 드론을... 이봐, 회복 조치부터... 괜찮다니까. 서비스 드론 네 대를 마련해 컨트롤 타워로 향했지. 거기서 미친 네이티브가 설치고 있다는 걸 예상 못했다는 게 패착이었어. 부하들이 당하고 나는 이 꼴이 된 목숨만 부지했다는 말이야. 천사, 너라면 우리가 수집했던 드론들이 타워 인근에 버려져 있을 거야. 드론을 모두 가동시킨 후에 타워를 다시 작동시켜. 성공하면 크게 도움이 되겠지. 부하들도 편히 눈을 감을 거고. 알겠어. 내가 맡을 테니까 파손된 부위부터 손봐. 고맙다. 주변을 살펴보자. 쓸만한 게 있을지 몰라.
서비스 드론. 다행히 동체 이상은 없네. 총 4대라고 했던가? 나머지도 무사하면 좋을 텐데. 서비스 드론 기동. 근처에 유지 보수가 필요 시설 있음. 작업은 시작함. 이 파수꾼은... 그래, 뮤의 부하처럼 보이네.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작동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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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작업 대상 시설 감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서비스 드론 시작했었습니다. 작업 시설 확인. 현재 가서 합니다. 서비스 드론 이니셜라이징 완료. 근처 시설과 서비스 링크 구축 작업 스타트.
끔찍한 괴물 같으니 파수꾼들의 복수다. 자, 그럼 이 탑을 선보는 임무로 돌아가자. 시스템 올 클리어. 솔러 타워 상태 정상. 리부트 성공. 좋아, 이걸로 끝이야. 에너지가 공급될 테니 이제 이쪽 캠프들도 정상 작동하겠네. 부탁한 임무가 끝났어, 뮤. 이봐, 뮤. 동료들이 떠난 곳으로 같이 간 건가? 사막의 폭풍이 가셨으니 가는 길은 잘 보였겠네. 당신의 기억이.